네, 여기는 파타야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파타야 사이성 두 번째 도로에 위치하며 터미널 21 파타야 쇼핑몰 인근에 위치합니다. 자, 여기 파타야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랍장이라고 불리죠. 이 사람들이나 또는 파타야의 택시 운전사들에게 코리아타운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쉽게 알려줄 것입니다. 자, 이 코리아타운이라고 한 곳은 지금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명동이라는 한식당이 나오고요. 남산 그릴에서 바베큐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비빔밥이 있고요. 도리언 불고기 한식 전문화 있죠. 그리고 푸드코아 한국마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원각 진성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미용실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 어떠한 한국 업소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리아타운 중앙에는 원 파티오 호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원 파티 호텔이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고 지금 보이죠? 앞에 중앙에는 원 파티 호텔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한식당들이 위치합니다. 자, 이제 코리아타운, 파타야 코리아타운. 여기가 방콕의 스쿰비 플라자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한식당들하고 한국 마켓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곳은 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레스토랑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코비드 19 때문에 어려울 텐데 지금 계속 꿋꿋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드라마에서 본그 메뉴에서 지금 20% 할인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닭강정, 그리고 떡볶이, 그리고 순두부, 제육볶음, 짜장면, 라면 등을 20% 할인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곳 비빔밥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파타야 쪽에 호텔에 숙박하실 경우 이곳 전화번호를 아시면 이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자, 여기는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영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1층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 현재 문 닫고 있습니다. 한때 잘될 때는 2층, 1층 아주 화려했는데 현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마트입니다. 또 베스트 코리안 스토어 해가지고 파타야. 여기서는 한국산 커피, 뭐 과자, 뭐 고추장, 김치, 된장, 한국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과자들. 한국 과자는 한국의 미니 슈퍼 내지 세븐일레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중국집입니다. 동원각이라고요. 그래서 정통 중화요리에서 현재 동원각. 그래서 포장 배달 다 되고요. 영업 시간이 아침 10시 30분에서 새벽 1시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베이커리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빵집이 있네요.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방콕의 스쿰비 플라자보다도 더 난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그래서 빵과 음료, 팥빙수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명동
한식당이 있습니다. 수코미 플라자에도 명동이 있는데 여기도 명동이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를 지금 다루는 것 같습니다. 명동 한번 볼까요? 자, 뭐 고기류부터 해갖고 찌개류 등등 다양한 것을 판매합니다. 뭐 매운 갈비찜, 뭐 부대찌개, 웬만한 메뉴는 다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자, 2층에는 단체석 완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석도 가능하고요. 자, 입구에는 이와 같이 메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대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뭐 비빔밥이 200바트니까 비싸지 않네요. 김치볶음밥 200밧, 된장찌개 200밧. 여기가 방콕보다도 조금 저렴한 느낌도 있습니다. 제육볶음 350밧, 이건 방콕하고 비슷하네요. 자, 명동이 있고요. 자, 이곳은 한식당 명동입니다. 자, 여기는 남산 그릴에서 고깃집입니다. 그래서 갈비, 시푸드 등등 다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뷔페식이네요. 699밧을 내면은 소고기 뷔페입니다. 699밧 낼 테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없습니다. 699밧에 소고기까지 다 가능하고요. 359밧을 내면 돼지고기 뷔페가 가능합니다. 여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359밧만 내면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내려가서 어떤 음식을 맛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떡볶이, 뭐 새우 위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359밧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뭐 일단 눈에 띄는 게 돼지갈비, 닭갈비, 간장 닭갈비, 목살 고추장, 생목살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닭볶음탕, 교자만두 뭐 쭉 나옵니다. 자, 아래 699밧을 내면은 다양한 소고기를 맛볼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새우, 왕새우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게 지금 쭈꾸미 같죠? 쭈꾸미 같은 게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저기는 원 파티 호텔인데 이게 한국인하고 관련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호텔이 매우 깔끔한 건 맞습니다. 여기 호텔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원 파티 호텔, 깔끔하게 한식당이 가운데 있어서 한식을 즐기기 좋고요. 자, 여기는 아네고에서 이게 일본 레스토랑입니다. 일본 레스토랑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레스토랑이고요. 자, 원 파티 호텔. 저기 카라반이라는 것은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지 문 닫은 것 같습니다. 자, 도리원이 있습니다. 도리원도 역시 다양한 한국 음식 가능하고요. 불고기, 족발 등을 지금 주 메뉴로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은 중국집인 것 같습니다. 왼쪽은 그냥 중국집인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진성 코리안 레스토랑에서 여기는 한식당인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이고요. 자, 왼쪽에는 핫팟인데 시푸드 문 닫은 것 같죠? 네, 문 닫았습니다. 자, 왼쪽에는 술집이고요. 자, 여기가 네, 코리안 코리아타운입니다. 코리아타운이라고 다양한 한식당이 몰려 있습니다. 중식당도 있고요. 베이커리 샵도 있고. 파타야 여행에 오신다면 이쪽이 나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식 그리신 분들 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원 파티 호텔이 위치합니다. 여기 위치는 파타야 사이송 터미널 21 인근에 있습니다. 파타야의 랍장이나 택시 운전사한테 물으면 쉽게 아는 곳입니다. 인근에 시암 디자인 시암 파타야 호텔이 위치합니다.